했어야 했는데 이번 착한 지도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왜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아직 착한 모습을 로드만에게 뺏기지 않을 방법을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아니야. 당신이 다오한테 착한 지도를 줬다면서? 다오야 맞아? 아니요. 글쎄요. 제가 준 건 맞답니다. 착한 지도다. 근데 이번에도 가짜 아니겠지? 가짜 지도라니요? 그게 무슨... 이번 건 진짜 지도가 확실함으로 지체 없이 출발하겠습니다. 배지가 물풍선 머석에 유인하는 거 잊지 말고 사실상 보석을 찾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장님. 대답도 잘하고 다오이 녀석 아주아주 이뻐 죽겠어. 왜 착했을까? 평소엔 하나도 안 착하다가 왜 하필? 다오 대장, 대장! 보고할 게 있다. 나 지금 마음이 몹시 심란하거든. 날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착한 지도의 그림하고 실제 동화의 나라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아. 아무래도 이 착한 지도는 가짜 같아. 가짜 같아. 너 지금 가짜라고 했니? 지도를 봐. 우리가 입구부터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려. 그러네. 지도대로라면 반달바위 동산은 우리 뒤쪽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옆에 있고 노란 연꽃의 옷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기 있고 가짜 맞아. 우리 산타한테 속은 거야. 산타가 가짜 지도를 주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착한 지도를 줄 만큼 착하지 않았던 거지. 너희들도 알지만 내가 그리 착한 녀석은 아니잖아. 진짜 착한 지도가 아니라면 이제 어떡할 거야? 당연히 집에 돌아가야지. 보석을 찾을 수 없으니까 별 수 없잖아. 자, 가자. 아니다. 돌아가서 로드만에게 당당하게 말할 거야. 알고 보니 가짜지. 이 착한 지도는 가짜가 아니야. 가짜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간 떨어지는 소리야?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 동산은 처음부터 우릴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노란 연꽃 연못은 어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 네 말대로라면 동산과 연못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여기는 동화의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잠깐. 뭐가 또 말이든 제발 좀 가자. 전체적으로 가는 분위기잖아. 산타가 준 착한 지도는 이곳이 처음 생겼을 때를 그려놓은 지도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누군가가 길 안내를 해준다면 착한 보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말이도 똑똑하다. 제가 정말... 누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데? 이 딱딱한 고양이 동상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길안내를 해줄 친구를 찾은 거야.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부터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릴 건데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쩌니? 큰 비가 온다고요? 이런 어쩌지? 비가 걱정이 되면 나한테 우산을 사. 내가 정말 싸게 팔게. 그만 한 개씩만 줘. 오, 싸다. 이렇게 쌀 수가? 우산 몇 개 없어. 빨리 사야 돼. 몇 개 없어요? 그럼 내가 빨리 사야지.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비가 내린다고? 10년 만에 우산 팔았다. 여기는 절대 비 안 와. 동화의 나라니까. 생각을 해봐. 실려놓은 물감들이 모두 지워져 버리는데 비가 내리겠어? 우산 쓴 고양이 당신은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아닌가요? 내가 왜 네 친구야? 내가 왜 널 도와? 평생 이렇게 잘 속는 애 처음이야? 넌 말 안 했는데 무조건 사는 거 봐.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도 말이야. 차라리 잘 됐어.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자. 여긴 이상한 곳이야. 오래 있을 곳이 못 된다고. 개구리고
공주, 날 놓아줘. 호수 벗겨. 내놔. 야, 하필이면 누구든지 100% 믿을 수 있는 신용 개구리 공주에게 걸릴 게 뭐라. 네 그마 돌려줄게. 고마워요. 여기는 동화 나라야.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남쪽이며 남쪽이 북쪽인 나라지. 그래서 아무나 믿어선 안 돼. 하지만 우산쓴 고양이가 도망치면서 한 말 기억나지? 누구든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말은 신용 개구리 공주의 말뿐이야. 아, 그렇군요.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는 거군요. 거짓말쟁이 고양이가 한 말을 믿으라니 말도 안 돼. 너희들 보석 찾으러 온 거 맞지? 맞아요. 그걸 어떻게? 혹시 비란 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니? 네, 찾고 있었어요. 그걸 아마 문제없어. 난 여기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이곳 지리를 잘 알거든. 잘 알아요? 봤지? 내 말대로 우리를 도와줄 친구를 찾았잖아.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우린 보석을 찾을 수 있어. 아니, 난 개구리 공주 당신의 도움을 사양하겠어요. 보석을 찾게 해주겠다는데도? 아무도 믿어선 안 된다면서 자기는 믿어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장으로서 개구리 공주를 따라가지 말 것을 명령한다. 친절한 개구리 공주를 못된 거짓말쟁이로 만들다니. 봐봐, 너 나한테 노란 카드 받았다. 난 기란내를 부탁하겠어. 브라보, 네가 꼭 대장 같다. 네가 대장해라. 지도도 가짜 같고 이번 보석 찾기는 문제가 많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자. 전 당신을 100% 믿어요. 이게 바로 착한 지도예요. 우리에게 기란내를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어디 지도를 한번 볼까? 착한 지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잘 됐다. 놀라긴. 안 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빠빠빠빠. 우리 개구리 공주를 따라가야 되는 건 맞아? 나도 사실은 확실하게 믿음이 안 가서. 모스, 응?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같이 가요. 가보자. 얘들아,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다. 짜잔, 나왔다. 우와, 여기가 착한 보석이 숨겨진 곳이군요. 아니, 여긴 내가 사는 개구리 공주 연못이야. 와, 당신이 사는 연못이라고요? 여길 왜 데리고 왔어요? 여길 왜 데리고 오다니? 내가 살고 있는 연못으로 기란내를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었잖아. 자, 마음껏 놀다 들가. 그럼 안녕. 거봐, 경고했었잖아. 자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자, 어서. 개구리 공주를 친구라고 정말 믿었었는데. 네가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면 착한 보석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줄 수도 있어. 날 또 속이려고요. 이번엔 확실해. 너희가 원하는 착한 보석 내가 진짜 찾아줄 거야. 우리가 당신 부탁 들어주고 나면 도망칠 거잖아요. 다 알아요. 친절한 개구리 공주를 거짓말쟁이로 몰다니. 경고해, 경고, 경고. 노란 카드 세 번이나 받았다. 좋아요. 부탁이. 너희 대장 있잖아. 잘생긴다운 채 제가 내 물에 뽀뽀해주면 그리도 되지. 뭐? 징그러워. 난 싫어. 난 사실은 개구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공주란다. 그런데 나의 예쁜 외모를 시기한 개구리 마법사가 저주의 주문을 외워서 이렇게 흉측한 개구리로 변해버린 거야. 한마디로 불쌍한 소녀인 거지. 어떻게 불쌍하다. 아니야, 이건 분명 지어낸 얘기야. 여긴 동화의 나라잖아. 우산 쓴 고양이 때문에 동화의 나라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실추되었구나. 걘 맨날 거짓말로 비 온다고 속여서 우산 팔아먹는 애지만 난 틀려. 그런 애랑 난 놀지도 않는다고. 난 믿어도 돼. 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줘. 대장님, 부대장을 한 번만 도와줍시오. 도와줘라. 그걸 못해주냐? 아, 싫어. 너희들은 내 입장이 돼봐. 개구리랑 똑바라니 말도 안 돼. 뭐야, 왜 이래 말이야. 야기 말이든 너 진짜. 나 원래대로 돌아왔다. 작전 성공했구나. 어마, 내가 성공할 거라고 그랬잖아. 나
바쁜 저주로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개구리로 살겠더라고. 수고했다. 여기는 동화의 나라. 동쪽이 서쪽이고 서쪽이 남쪽이면 남쪽이 북쪽이네. 그래서 아부다비도선 안 된다고. 미안해 타오야. 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여긴 낭만적인 동화의 나라가 아니라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이상한 나라니까. 저 무지개만 봐도 그래. 비가 오지 않는 동화의 나라에 무지개가 떴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돼. 그렇다면 저건... 이상한 녀석들한테 속은 건 참으로 억울하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확실히 해둘 건 우리는 착한 지도를 잃어버렸고 착한 보석을 못 찾은 거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자. 딱딱해. 와! 얘들아! 우리가 착한 보석을 찾았어! 과오가 맞았어! 이건 무지개가 아니야! 착한 보석이야! 이런 내 힘으로 내가 보석을 찾게 만들다니. 이렇게 생긴 보석이 있다니. 너무 커. 이걸 어떻게 옮기지? 이게 다 마리드 때문이야. 가짜 지도라고 의심이 들었을 때 돌아갔어야 했어. 충분한 핑계.